오랜만에 해피홈 디자이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나시 입었습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손님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쵸? 어, 시제상이다. 아, 유리상, 와요. 좋은 아침이야. 시제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무슨 일이지? 유리상,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야리마시따요. 가 무슨 말이더라? 기다렸다는 건가? 지금 또 지을 만한 게 많이 있네요? 그쵸? 학교. 짱이다. 이제 또 다른 공공시설을 지으려나 봐요. 자, 시제상한테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또 유리상한테 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또 고르라고 합니다. 왜지? 깎고. 학교를 또 꾸미는 건가? 잠깐만요. 그래. 자, 화면 비율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덥지 않나요, 여러분? 저 어제 폭염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월드컵이기도 해서 축구도 봤는데, 아, 모르겠네요. 축구는. 오, 학교를 리모델링. 오, 좀 더 큰 학교를 만들어 볼까요? 뭐가 좋을까? 약간 진짜 학교 같은 느낌은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학교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뭐지? 또 안을 넓히는 확장 공사인 건가? 자, 한번 다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러네! 학교 확장했어! 여기가 바로 교실들입니다. 꾸며주세요. 자, 봅시다. 이렇게 복도가 있고요. 복도에는 신발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신발장 그 실내화를 이렇게 들고 다녔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이나 이쪽에 교무실하고 교실을 두면 되겠죠? 양호실은 없나? 신발장을 두도록 할게요. 게시판을 여기다 두고 이렇게 신발장을 두자. 신발장을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아, 소화기. 학교에는 소화기를 냅둬야 돼요. 이거는 구석에다가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소화기. 이거 어때요? 벌 받을 때 나와서 생각하는 의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식물 같은 것도 하나 놔줄까? 나무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이런 거 나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 한번 꾸며볼까? 이렇게? 교실. 교실이에요. 굉장히 넓은데?
좋아. 학생들이 운동을 할수 있는 운동장처럼 꾸며놓고요. 바닥을. 오, 이런 거 어때요? 딱인데. 오, 학생들 많아. 자, 구석 쪽에다가 제가 그 개수대를 놓도록 할게요. 아, 네, 일단은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곳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가 왜안 올라가지? 이렇게밖에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학교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 회식인가? 아니 학교에 이런 거 있어서 막뭐 시간 재는 거였는지 아 이게 뭐였더라? 그게 기억이 안 나네.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개수대는 많을수록 좋고, 이제 운동기구를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자, 농구를 진짜 좋아하는데, 농구 골대를 이렇게 놔가지고, 농구를 할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자, 반대편, 잠깐, 농구도 한대 있으니까, 반대편엔 다른 거 두도록 할까요? 한 켠에는 그, 배드민턴 할수 있는, 배드민턴대를 두어야겠어요. 짠. 배드민턴 코트고요. 여기를 약간 분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농구하는 데는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세요? 알겠어. 어떻게 할지 알겠어. 자, 농구하는 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쌤 말씀하시는 곳을 여기로 바꾸자. 이거 한 켠에도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농구공 해가지고 농구할 수 있게끔 여기도 농구공을 놔줍시다. 이렇게 농구공을 놔주면 좋고. 안쪽에서는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저 어렸을 때 아니고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요거 팔당까지 해서 구르는 거 아세요? 그거 했었어요. 진짜 그거를 여러 번만 해서 체육 2등급인가? 맞았었던 것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이거 그거잖아요. 이렇게 뒤로 넘어가가지고 하는 거? 뭐죠? 띠틀? 아닌데? 높이 뛰기? 였나? 짠. 좋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아주 좋네요. 자, 학교를 다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럼 시제사한테 말을 걸어볼게요. 슬슬 다 했냐고 물어보네요. 뭐가 안 됐다 그러는데? 뭐가 안 됐다는 거지? 자, 여러분, 끝낼 수 없던 이유가 있어요. 필수적인 요소를 설치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자,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를 운동장으로 꾸미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는 수 없이 책상도 몇개 놓으면서, 야외 학습을 할수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관중석도 있고 아주 마음에 드는데. 됐어. 이제 완성됐다고. 다 됐어. 오, 다 됐다고 하네요. 교실을 두개 만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느낌이 다르게 만들어 봤습니다. 깎고. 깎고죠, 깎고. 오, 복도에서 뛰어다니면 안 돼요, 켄트. 자, 완성된 걸좀 크게 보고 싶은데. 오, 난리 났는데. 복도에서 완전, 이렇게 다들 뛰어다녀. 그러지 마, 얘들아.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모습 같죠? 그쵸? 다른 방은 왜안 나오지? 여전히 켄트는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술래잡기 하는 거 아닐까? 이제 교실도 나오네요. 아, 제가 저번에 교실 했었을 때 선생님이 이상한 데서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치를 바꿔봤어요. 저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쪽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데가 아니었고 여기가 교무실이었어. 제가 반을 이렇게 갈랐어. 근데 이번엔 세로로 반을 갈라가지고 좀 다르게 해봤거든요. 근데 또 선생님이 또 이상한 데 있는 거야. 학생들 눈이 다른 데가 있어. 선생님 도대체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 선생님 여기서 아니, 왜 위치를 바꿔놨는데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야? 난 여기로 했다고, 여기로. 자, 이제 마지막 곳인 것 같아요, 장소가. 제가 운동장으로 꾸민 곳입니다. 봐봐요. 여기가 바로 실내 운동장 느낌을 살렸습니다. 왜 아무도 없지? 아, 재밌다. 아니, 애들이 왜 자고 있어? 체육을 해, 체육 열심히 들어야지. 쟤뭐 하는 거야? 뛰어다녀야 되는 거 아니니, 얘들아? 복도를 뛰어다니게 하는 게 설마 복도에다가 이걸 꾸미는 작정이었나? 아, 겁나 웃기네. 뭐, 이렇게 해서 나름 꾸몄습니다. 예쁘네요. 짠. 자, 제 완성됐습니다. 아주 좋게 디자인 됐다고 하네요. 저도 만족합니다. 최고 완성. 이에. 아, 유리사, 어까이리. 오늘도 일 열심히 했니? 일다 했으면 퇴근해도 좋아. 퇴근해볼게. 켄트나 오늘도 퇴근해볼게. 유리사,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 정말 돈 버는 게 쉽지가 않네요.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해피홈 디자이너를 했고요. 학교를 좀더 넓혀가지고 꾸며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